딸이랑 아들이랑 누가 더 좋아요? 아니 진짜 엄마 입장에서는 무조건 아들이 좋아. 아니 저한테 항상 그래요. 만약에 선택해서 살라고 하면 나는 너랑 살 거다. 영희랑은 남동생이랑은 절대 못 산다. 딸밖에 없다. 내 얘기 들어주고 나랑 친구같이 챙겨주고. 엄마 이 의상 항상 동치미 몇 년 했지만 제가 구두부터 여기 목걸이 다 사주고 액세서리 네. 전부 다 해주지. 어쩐지. 이걸 아들이 하겠어요? 니제야 잘 생각해봐. 네. 결정적일 때, 결정적일 때 재산을 나눠준다든지 그치. 뭐가 있을 때는 아들한테 우리 미자가 다 해주고 너무 좋아. 지금은 친구 같은 게 좋은데 결정적일 때는 아들한테 다 가. 왜요? 왜요? 그게 부모, 옛날 분들이 부모님들 아, 그럼 너무 서운할 것 같은데. 아니, 법적으로 나누게 돼 있는데 아니, 그 소리야. 그래서 틀려요. 달라요. 얘 얘기에 그이 맞아. 그냥 아들을 더 준다고요? 그렇지. 당연해, 그거. 네. 아, 근데... 안 그래도 왜? 아, 맞네! 어, 맞네! 근데, 아, 아니, 왜 그러세요? 아니지! 왜, 뭐예요? 빌라. 어, 그치. 와, 안 그래도. 그치. 얘 진짜, 이 동생은 갔죠? 조금 어렵긴 해요. 조금 이제 일을, 이렇게 연극을 하고 있어 어렵긴 하고, 저는 조금 일은 하지만, 몰라, 사바사바 뭐라 이렇게 귓속말 하고 동생이랑 뭐 좀 그런 게 있었어요. 그렇다니까? 근데 느낌이 촉이 약간 쎄한 거예요. 어? 뭐지? 뭐 이런 얘기 들려. 봤더니 글쎄 저 몰래 아빠랑 셋이 숙사해갖고 무슨 작은 빌라지만 뭘 하나를 남동생. 근데 항상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게 무조건 우리는 반반이다. 아니야, 너네 형편상 아, 근데 반반이냐면 네.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법적으로 반반이니까 근데 그때는 곧, 그때 반반이고 근데 곧 그 전에 거는 증여가 됩니다. 네. 갑자기 그래서 남동생이 빌라가 생겼어요. 그러니까. 건강보험료 걔가 내요 이제. 그래? 자기 걸 자기가 내요. 자기 집이 생겼어요. 그러니까. 여기서 어떻게 해명을? 아니 할 거 있어요. 왜냐면은 우리 아들은 공부 잘 안 했어. 아, 공부하는 거고 재산 받는 거 뭔 상관이? 쟤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. 아, 공부 잘한 게 죄? 제한에 들어간 게 집안채. 아니 근데 아니 난 집안채 들어갔어. 아니 일이라고. 이렇게 집을 사줄 줄 알았으면 내가 공부를 안 했지. 아니지. 나 그냥 놀았지. 내 말이야. 맨손 먹으면서 돈 버는 건데. 어? 아니 코피 쏟고 머리 빠지면서 그러니까. 공부했는데 집을 딱 남동생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여태까지 39년을 모아서 살았나.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 뭐냐면 아 이걸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. 더 있어요 뭐. 더 있어. 더 있어. 더 있어. 누나가 물론 잘못될 때까지 저서 갈 때까지는 계속 아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. 그거 잘 알아야 돼. 자기야 좋은 거 가르쳐라. 말아, 말아. 그러니까 전형적인 한국의 오전적인 엄마의 모습이에요. 아니야, 아니야. 제가 공부하느라고 아빠도 한참 피해됐는데. 또 없는 자식 도와주는 게. 왜 그 없는 게 아들만 없어 맨날.